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 마감 후에 함께하는 방송 불만제로 D마켓 박가영입니다. 오늘 양시장 장중한테 흔들리기도 했지만 결국에 빨간불 켜면서 나란히 마감을 지었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들은 있었습니다. 일단 어제의 하락분을 생각한다면 오늘 상승이 다소 아쉬웠고요. 또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코스피는 2배 그리고 코스닥은 3배나 많은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급등하는 종목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내 계좌에는 여전히 좀 근심이 많아지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오늘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390원 다시 돌파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간암 신약 기대감이 다시 높아졌죠. HLB 그룹주를 필두로 해서 제약 바이오주 오늘도 양호한 모습 보여줬고요. 오후 들어서 힘이 살짝 빠지긴 했지만 밸류업 관련주도 오늘 시장을 좀 든든하게 뒷받침해줬습니다. 또 간밤에 테슬라가 10%나 급등을 하면서 그대로 국내 2차전지 관련주에도 훈풍을 불어주는 모양새였는데요. 이 내용은 잠시 뒤에 마감 딜에서 또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계속해서 이번 주부터 시청자 참여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딜사이트 경제TV 화면을 캡처를 하시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9083으로 응원 메시지와 함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시청자 참여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 부탁드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눠보면서 불만제로 D마켓 지금 출발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키워드가 내일도 과연 뜨거울 수 있을까요? 저희 마감 딜 오늘의 키워드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마감 딜 키워드는 한 달 만에 30% 진격의 테슬라를 따르랍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더드림 SNC의 우혜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테슬라가 이제 간밤에는 10% 올라서 많이들 주목을 하고 계신데 사실 6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오른 상태거든요. 네. 이 급등 원인을 저희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 우리나라에서도 테슬라발로 2차 전지 오늘 아주 뜨겁게 우리 시장을 좀 달군 하루였는데 굉장히 그동안 주춤하면서 계속 흘러내리던 주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급등하는 흐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그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비아디한테 1위 자리를 내줬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되찾아온 것도 또 시장에서 주목을 할 만한 그런 재료였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2020년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2분기 연속적으로 좀 인도량이 감소를 했었는데 사실은 시장에서 우려했던 그런 예상치가 있었겠죠. 근데 네, 그 예상치보다 조금 좋았다, 웃돌았다 하는 이슈로 인해서 참 이렇게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되면서 크게 급등이 나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량을 잠깐 체크를 해보면요. 2분기 인도량이 43만 3,956대거든요. 근데 예. 1년 전에 대비해서 무려 5% 정도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많이 줄어들었지만 예상치보다 올라갔다라는 이유에서 좀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연속적으로도 또 감소세를 계속해서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1분기 이번 올해 1분기 인도량에 비해서는 조금 한 15% 정도 많았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웃돌았다. 이런 실적으로 인해서 오늘 주가에도 바로 반영이 된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 생각보다 좀 지지부진하죠. 네. 최근에 뭐 테슬라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리비안도 또 주가 급등하면서 계속 우리나라 증시까지 좀 영향을 주는 흐름을 볼 수가 있었는데 사실 생산량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겠어요. 생산량 같은 경우도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뭐 14% 감소해서 지금 41만 8,831대 정도 지금 생산이 됐는데 네. 어찌 보면은 이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부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수요 둔화가 로 인해서 계속 재고가 좀 쌓이면서 생산량에 대한 그런 축소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그런 생산량 부분에 있어서 좀 조절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 테슬라의 주가 급등.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2차 전지도 다시 한번 또 수혜를 받는 거 아니야? 그런데 2차 전지가 이 안 간 게 아닙니다. 그런가요? 네, 도마 위로 올라오지만 않았지 시장에서 엄청 뭐 주도를 하지는 않았지만 뒤쪽에서는 계속해서 사실 이 섹터 안에서 순환매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테슬라에 대한 그런 주가 급등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2차 전지 어떻게 담아야 돼 하시는 분들 투자자분들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 갈 거면은 좀 반드시 좀 체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아직까지는 전기차에 대한 그런 수요가 좀 둔화된 상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차 전지나 뭐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힘을 못 내고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사실인데 네.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좀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친환경적인 부분들 환경 규제에 대해서 좀 강화가 되고 있고 또 이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이제 편안함을 추구하고 이제 뭐 전기차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좀 그런 트렌드가 바뀌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전기차에 대한 그런 불편함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뭐 사고 소식도 많이 들려오고 네. 있고 불안해서 전기차를 아직은 이용 못하겠다. 뭐 보조금도 사실은 많이 낮춰졌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유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기차에 대한 그런 둔화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꼭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테슬라발 이슈가 조금 강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나는 좀 장기적으로 담아갈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앞으로 바뀌어질 이런 트렌드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주가에 대한 부분들 또 흐름들 이슈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월가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또 테슬라에 대한 뭐 긍정적인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 장기적인 시점 우리가 테슬라 관련해서도 전기차 트렌드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계좌에도 또 수익이 계속 불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보면은 뭐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가 그동안 많이 빠져서 네. 지금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긴 한데 전기차 그래도 아직까지는 캐즘 아니야? 반등 나오다가 조금 다시 멈추고 빠지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캐즘 현상 계속해서 조금 이야기는 나올 것 같아요. 이 한 예로 이제 저의 이야기인데 네. 최근에 이제 운전을 다시 좀 해보려고 운전 연수를 받고 있는데 그 연수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전기차를 운전을 좀 초보자는 이 운전에 대한 감을 익히기 위해서 전기차는 조금 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악셀을 밟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일 예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좀 전기차에 대한 뭐 초보자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좀 제 스스로 좀 느낀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고 우리가 전기차에 대해서 아직 모든 사람들이 이제 충전소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우리가 기름 넣을 때 고민하면서 넣지 않잖아요. 그냥 예. 가다가 넣자 하는데 전기차는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그런 아직까지 불편함이 있고 또 주행 거리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의 갈 트렌드 이제 정착할 트렌드는 확실하지만 이미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확실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거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캐즘 현상 좀 캐즘 현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 실생활 속에 좀 당연하게 아직까지 좀 머물러 있지 않나 사실 많이 올라갔다가 좀 지금 주춤한 정체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또 트렌드성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네. 이 현상은 좀 풀릴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북미에서는 보면 또 충전소 관련해서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네. 충전 잘 안 된다 맞아요. 이런 얘기도 있었던 네.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캐즘은 어쨌든 차차 해소가 될 것이다 네. 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LFP 배터리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국내 셀 업체들이 원래는 이제 삼원계에 좀 힘을 싣다가 네. 요즘에 LFP가 또 각광을 받다 보니까 실제로 관심도 넘어가고 있고 성과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좀 안전성을 이제는 많이 고려를 해야겠죠. 또 기사들 여러분들 체크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전기차용 LFP 배터리를 처음으로
대규모 수주했다라는 소식에 아주 시장에서 정말 주목을 받고 급등을 한 그런 난리가 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주목을 해볼 만한 이유가 사실은 중국 업체들이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좀 중저가형 제품 시장에서 아무래도 중국 업체를 제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둔 성과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크고 앞으로 해서 시장에서도 더 한번 주목을 받고 계속해서 이 이야기들이 좀 따라다닐 거다. 이제 좀 올라탔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들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부분이 5년간에 뭐 전기차 무려 59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5년이면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연합에서도 그렇고 이제 전기차가 트렌드로 자리 잡아갈 만한 뭐 2030년, 2035년 이렇게까지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런 LFP에 대한 LFP 배터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충분한 호재성 재료가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우치 배터리 최초로 이 셀투팩 공정 솔루션을 적용해서 무게를 조금 더 줄이고 또 에너지 밀도를 높였다고 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내 업계 최초로 르노의 차세대 전기차 이 배터리에 이제 전기차 모델에 탑재될 예정이다. 이런 이슈 우리가 반드시 오늘 이후부터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또 이 LG 엔솔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이제는 이 LFP 배터리 생산 라인을 신설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하반기에 발주를 준비하고 있고 이 배터리 소부장 업체들과 계속해서 좀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LG 엔솔에 이어서 현대차까지 만약에 이 현대차에서 이 라인을 구축을 하게 되면은 네.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 있어서 첫 사례가 된다. 이런 부분이 또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인 것 같고요. 또 삼성 SDI도 빼놓을 수 없죠. 네. 지난번에 열렸던 뭐 인터배터리에서도 ESS용 이 LFP 배터리를 탑재한 셀 라인업에 대한 그 전략도 공개한 만큼 배터리 뭐 양사죠. LG 엔솔과 삼성 SDI 이 LFP 그러니까 ESS와 또 LFP 이런 키워드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한 부분 이제 우리나라 도 장악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이제 중국을 또 대치고 우리나라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올라탔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가 오늘 또 나란히 4%대 상승, 네. 나란히 가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일단 테슬라가 많이 오른 건 알겠는데 네. 이게 국내 2차 전지 관련주에도 계속해서 좀 수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같이 올라와 줄 것인가도 궁금해지거든요. 네, 제가 조금 전에도 한번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보면은 좀 테슬라발 이슈가 조금 강하다. 테슬라발 이슈가 없었을 때는 좀 뒤쪽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테슬라발 이슈, 미국에서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때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꼭 체크가 필요하다 말씀드렸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시에 그래도 좀 꾸준한 투자 좀 유효하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려 었는데 이제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2차 상승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셀 쪽으로 한번 좀 바라보고 싶은데 이 셀 쪽으로 봤을 때 업황에 대한 전반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중요성이 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삼성 SDI를 좀 보고 싶어요. 앞서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 주가를 보시면은 사실은 이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좀 흘러내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 원통형 배터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번에 뭐 인터배터리에서 새롭게 좀 업그레이드된 라인업을 공개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제 앞으로 큰 종목이긴 하지만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조금씩 탄력성 있게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 같은 경우 우리가 좀 주목해서 셀 쪽으로 해서 조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놓칠 수 없는 이 블루오션이잖아요. 네. 유럽 시장 무조건적으로 이제 장악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유럽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좀 그곳에 좀 공장 증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삼성 SDI
AI 같은 경우는 이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ESS와 또 LFP 그런 배터리, 그다음에 이제 4680 원통형 배터리 네.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삼성 SDI 좀 길게 가져가는 부분들, 또 이제는 바닥을 찍었습니다. 더 내려가면 안 된다. 더 내려갈 곳이 없다. 좀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ESS에 대한 부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삼성 SDI 좀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 더 붙이자면 이제 ESS 시장 규모가 엄청나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무려 27%나 늘어서 이제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은 거의 뭐 45조, 50조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거든요. 네. 근데 이 시장 규모가 2035년에는 무려 800억 달러까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 규모 앞으로의 성장성을 봤을 때 반드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 SDI 좀 내일부터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흘러내리는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 오늘 또 그래도 4%대 반등이 나와주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바닥권이고 또 돈 많고 탄탄한 기업인 만큼 장기성으로 가져가도 충분히 여러분들께 좀 수익의 맛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목표가는 좀 38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34만 원 정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심 종목까지 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삼성 SDI는 사실 이제 전고체 관련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지금 셀업체들은 짚어주셨으니까 네. 소재로 좀 넘어가서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뭐 전액 뭐 엔캔 같은 게 굉장히 눈부신 상승을 보여줬다 조금 쉬고 있고 네. 뭐 양극재, 음극재도 있는데 어느 쪽을 좀 유망하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우선은 이 소재 쪽으로 했을 때 좀 오늘 크게 급등이 나왔던 신성 ST 좀 보고 싶습니다. 신성 ST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또 우연의 일치로 ESS 관련된 키워드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네. 신성 ST도 이제는 ESS 전문 기업에 대한 그런 전문성으로 좀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인데 2차전지 이제 부품 기업에서 조금 더 이쪽으로 좀 ESS 쪽으로 바뀌어가면서 2차전지 소부장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흐름 계속 뭐 주가 움직였는데 오늘 좀 급등이 나왔거든요. 다시 한 번 더 그런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셀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성 ST 좀 부품 쪽으로 부품에서 이제 ESS까지 넘어가는 부분 쪽으로 연결지어서 한번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ESS 쪽을 미래 먹거리다라고 딱 보시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더드림 SNC의 우혜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급등락 종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캐스터. 안녕하세요. 마감대 급등락의 김주영입니다. 오늘 시세 분출이 나왔던 상승했던 종목들은 어떤 걸까요? 같이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5위 종목 SOS랩 올라왔습니다. 간밤에 10% 이상 급등을 했던 테슬라 국내에도 영향을 줬는데요. 완전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움직임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장 초반에 크게 움직였던 게 라이콤이었는데 SOS랩 같은 경우 오전장에 한 차례 움직임이 있었고요. 상승폭 좀 줄여가는 모습이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10%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4위 열어보겠습니다. 넥슨게임즈 올라왔습니다. 넥슨게임즈 같은 경우 신작 출시 모멘텀 좀 받아갔는데요. 어제 출시했던 게 이 퍼스트 디센턴트 신작을 공식 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시한 지 3시간 만에 동시 접속자 17만 명을 기록하면서 그만큼 흥행에 대한 기대감을 좀 모아갔는데요. 오늘 14%대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3위 열어보겠습니다. 신성 ST 올라왔습니다. 오늘 신성 ST 포함해서 2차 전지주들의 수급 쏠림 확인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 신성 ST 같은 경우 앞서서 이야기해 주셨던 ESS 관련해서 모멘텀을 좀 받아갔습니다. 이미 이 수주가 많이 적용이 됐고 또 2026년에는 북미 진출 예상이 된다 이런 소식들에 기대감 받아가면서 22%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2위 열어보겠습니다. SDN 올라왔는데요. 오늘 정부에서 전국 산업단지에 2030년까지 6기가와트의 태양광 설비 보급을 추진하겠다라는 소식들 나오면서 태양광 관련주들 움직임이 크게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 6기가와트 같은 경우는 원전 6개 분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감이 좀 크게 작용하는 모습이고요. 산업단지 활용해서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금양 그린파워 같은 경우도 매수세 강하게 나왔습니다. SDN 같은 경우 24%대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1위 열어보면요. HLB 올라왔습니다. 오늘 HLB뿐만이 아니라 HLB 뭐 제약부터 생명과학까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밖에 HLB 관련주들도 강세 흐름 이어갔는데요. 장 초반부터 갭 상승으로 좀 출발을 했었고요. 이 재료 어떤 건지 좀 살펴보면은 미국 FDA에서 간약신암 재심사 권고를 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오늘 기대감 크게 받아갔습니다. HLB 같은 경우도 상한가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락했던 종목들, 마음 졸이게 했던 종목들은 어떤 걸까요? 5위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에 올라왔는데요. 이녹스 첨단 소재 3일 연속 약세 흐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도 나왔는데 뭐 2분기 호실적 예상된다, 앞으로 성장 동력 기대된다 이런 리포트들도 나왔지만 주가 영향은 받지 못했던 모습이고요. 7%대 밀리면서 마감했습니다. 4위 열어보면 큐라티스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비만 치료제 테마로 굉장히 부각을 받았던 그런 종목인데요. 큐라티스 같은 경우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오늘 8%대 마감 밀리면서 마감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3위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3위 BHI 확인됩니다. BHI 같은 경우 지난 3월에 맺었던 2,300억 원 규모의 발전 설비 공급 계약 상대방 측에서 요청으로 좀 계약 해지가 됐다 이런 소식들 들려오면서 매도세 굉장히 짙었던 모습인데요. 9%대 넘게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2위 열어보겠습니다. 이노스페이스 올라왔습니다. 신규 상장주죠. 신규 첫날 좀 약세 흐름 보이면서 좀 급락 종목에서 어제도 정리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반면에 오늘 신규 상장한 하스 같은 경우 강세 흐름 좀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노스페이스, 하스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의 명암이 좀 더 구분이 됐던 그런 하루였는데요.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 9.5%대 밀리면서 마감했습니다. 1위 살펴보겠습니다. IMBDX 올라왔습니다. IMBDX 전일장에서도 8%대 약세 흐름 좀 이어갔었는데 오늘도 10% 넘게 밀렸다가 낙폭 조금 줄이면서 9%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요. 다만 3일에 이 IMBDX 락업 물량이 나오면서 영향을 준 모습입니다. 시장에 매물로 나온 이 락업 물량 같은 경우 전체 총 발행 주식수의 한 2% 규모인데요. 관련해서 좀 영향받아갔던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약세 흐름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급등락 종목들 좀 정리해드렸고요. 저희 앞서서 오프닝에서 좀 말씀해드렸던 시청자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디지사이트 경제TV 화면 사진 또는 캡처를 해서 응원 메시지와 함께 샵9083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요. 오늘 추첨을 통해서 두 분께 푸짐한 떡 선물 세트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마감들 급등락의 김주영이었습니다. Yeah, 시장에 잘 대응을 하려면 이 종목, 나무들도 잘 살펴야겠지만 그보다 더욱더 시야를 넓혀서 숲을 잘 봐야 할 때가 있죠. 오늘 저와 함께 이 산업의 숲을 거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가영의 산책 시작합니다. 오늘은 7월에 전기전자 IT 하드웨어 섹터를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미래에셋 증권에서는 우선 2분기 실적에 좀 주목을 해보자. 2분기 그리고 7월은 실적 위주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2분기 실적에 따라 주가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특히나 3분기 컨센서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선호주로는 지금 날씨로 표현이 됐죠. LG 이노텍이 선택이 됐는데요. 2024년 2분기에는 활짝 웃고 있던 해가
하반기에는 정말 빵끝 웃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차 선호주로는 삼성전기가 제시가 됐습니다. 흐렸다 맑은 2분기 그리고 하반기는 역시나 웃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PC 수요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AI PC 수요가 확대가 되는 데다 출시도 많아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2025년에 윈도우 10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교체 수요도 역시 활발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AI PC가 2027년까지 연평균 플러스 59%나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 2027년까지 점유율은 무려 49%까지 높아질 것이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AI PC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는 특히 삼성전기와 LG 이노텍이 선택됐다는 점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바일 쪽은 좀 어떨까요? 5월의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차트가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5월의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은 9,430만 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기준선에서 약간 올라온 모습이 확인이 되죠. YOY 기준으로 플러스 7.3%를 기록했고요. 중국도 좋았습니다. 중국은 6.18 쇼핑데이에 조기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면서 역시나 호조세를 보였고요. 유럽도 무려 20%나 YOY 기준으로 상승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은 이제 여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부진한 모습, 북미 지역은 그랬는데 이유는 역시나 이제 늦어진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더 연장돼서 좀 영향을 미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지금 애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곧 출시되는 아이폰 16 새 제품에 이 AI 관련 온 디바이스를 채택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 기대감도 역시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2024년 판매량 컨셉을 함께 살펴보시면 무려 1년 반 만에 역성장에서 성장으로 추정치는 상향 조정됐습니다. 다만 상향 조정폭은 아직까지는 조금 아쉽다는 점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는 MLCC입니다. MLCC 관련해서는 일본의 무라타를 비롯해서 주요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관련 수출의 추이를 좀 살펴봤는데요. 계절적인 비수기에서도 점차 벗어나고 있고 역시나 앞서 봤던 아이폰 12 관련해서 대규모 물량이 팔렸던 그 시기에 따라 교체 수요 주기가 다시 돌아왔다는 점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IT MLCC도 역시나 3분기 이어서 계속해서 성수기로 진입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가영의 산책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투자자들이 현재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시간의 단일가 매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오늘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연 대표와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지금 시작된 지 약 20분 정도 지난 상태인데요. 네네. 어떤 종목들 좀 눈에 띄고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한 2턴 정도, 그러니까 매 10분마다 이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 네오셈과 넥슨 게임이 지금 시간 후에 단일가에서는 가장 강하게 좀 움직여주고 있고요. 네. 그 뒤로는 이제 램 테크놀로지, 삼천당 제약, 이노스페이스, 뭐 S에너지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임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흐름을 보게 되면 반도체 단의 그 CXL이라든지 예. 아니면 유리기판 굉장히 좀 다양한 군에서의 흐름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오늘 장중에 강했던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시간 외에서도 꽤나 괜찮은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오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오셈이 현재 거래량도 가장 많은 상황이고 4.24% 정도 상승 보여주고 있네요. 네, 네오셈이 그 CXL이라는 이제 HBM3 관련해서 AI 쪽으로의 수급이 이제 한번 쭉 돌고 나서 이런 신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잔뜩 부풀어 있을 때 네. CXL이라는 테마와 뭐 뉴로모픽 이런 것까지 이제 움직임이 나왔었었는데요. 그때 당시 CXL 테마 주들 중에서의 이제 대장주로 네. 움직였던 종목이었죠. 한동안 이제 조정을 받다가 최근 이제 6월 한 말쯤부터 해서 시세 탄력 붙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차세대 기술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성장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지금 많이 좀 시장에 작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오셈도 이런 부분에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것 같고요. 예. 한 3일 전에 갭 상승했다가 네. 밀렸었는데 다시 한번 방향을 위로 잡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오셈 좀 접근 전략도 같이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늘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한 4%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만약 정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흐름,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15,4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45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가격단에서 만약에 오늘 종가 마무리한다. 그렇다면 내일 시세에 좀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열어놓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종가와 뭐 시간 내일 아침에 시가 상승을 하게 됐을 때 전고점에서 너무 크게 갭이 뜬다라면 아마 장 초반부터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이고요. 전고점 부근에서 시작하게 된다라면 잠시 밀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상승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 뭐 조정이 만약 나온다라면 매수도 한번 가능하겠지만 네. 시가 한 4% 정도 갭이라면 시가부터 아래로 조정 나올 때 분할 매수 관점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접근 전략 같이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램 테크놀로지 유리기판 관련해서도 최근에 좀 시세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유리기판 쪽에 어떻게 보면 좀 후발주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TGV 인터포저 관련해서 이제 핵심 기술 특허 뭐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최근 바닥권에서 바닥을 좀 다지는 흐름이었는데 시세를 강하게 한번 들어 올려줬고 그리고 오늘 이제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시간 외에서 지금 한 3.5%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래 대금 역시 8억 6천만 원 정도. 지금 시간 외에서의 거래 대금 치고는 뭐 나쁘지 않은 편이거든요. 네. 아직 뭐 시간 외 시장이 끝날 때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는 뭐 계속해서 좀 더 쌓여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시간 외 가격이 6,200원이 조금 안 되는 상황인데 네. 이 6,200원이라는 가격대가 오늘 장중에 만들어져 있던 고점단입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내일 아침 출발할 경우에는 시세가 한번 좀 강하게 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시간 외에서 뭐 지금 가격보다는 아래로 떨어진다라면 오늘 종가 사이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네. 이거보다 갭이 너무 크게 떴을 때는 좀 더 조정을 기다리는 쪽으로 이렇게 전략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리기판 관련해서 램 테크놀로지가 후발주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럼 전반적인 그 섹터 내에서는 뭐 필옵틱스도 최근에 잘 갔고요. 네네. 어떤 종목이 가장 좀 유망하다고 보십니까?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후발로 움직인 경향이 큰 종목이고요. 예. 이제 YC캠이라든지 JTNC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좀 강했던 그런 네. 종목이고 이게 반도체와 약간 엮여 있는 그런 기업들이 결국은 이제 유리기판 쪽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예. 저는 만약 그 유리기판 쪽에서 투자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매매의 관점으로는 지금 후발로 움직였지만 시간에서도 강한 이런 종목들, 램 테크놀로지나 이런 것들이 괜찮겠지만 네.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라면 SKC 같은 기업, 이런 거 이제 좀 조정을 기다리셨다가 네. 추세적인 어떤 상승으로의 전환이 나오는 시점에 한번 공략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유리기판이 실질적으로 출시됐는데 2026년부터 양산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3분기, 4분기부터 이렇게 양산이 들어가는 쪽이 SKC이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눈여겨보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앞서 나가는 네. SKC에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넥슨게임즈도 거론을 해주셨어요. 네. 신규 게임이 출시가 됐는데 반응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PC게임으로 출시가 되는데요. 뭐 디센던트라는 게임인데 뭐 저도 게임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알지는 못해서 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오늘 거래 대금이 2,300억 정도 터지면서 평소 대비 평균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의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이제 시세가 나왔었습니다. 장중에는 물론 많이 밀려 내렸다가 5장 들어가면서 이제 아랫꼬리를 길게 달면서 매수세가 다시 유입이 되었는데요. 요 매수세가 시간 외까지 좀 이어지는 그런 현상이고 요 게임이 지금 그 우리 PC 게임
앱을 쓸 때 네. 플랫폼이 하나 있거든요. 그 플랫폼에서 지금 5위를 한다라는 스팀?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팀이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거기서 이제 5위, 이게 글로벌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예. 일단 예약자들이 5위를 한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오픈했을 때 네. 굉장히 좀 매출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가도 또 다음 날에 바로 또 변동성이 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뭐 앞서 한번 상한가 갔다가 대부시스터즈. 네. 대부시스터즈 예. 같은 경우는 갭 하락이 17%가 나왔었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섹터가 전체적으로 다 함께 달리는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개별 이슈로는 뭐 짧게는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뭐 전반적인 산업을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이 좀 눈에 띈다라고 했는데 네. 역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사실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쪽이 바이든과 어떤 그 트럼프의 대결 구도 쪽에서 바이든 쪽이다. 그래서 그렇죠. 최근에 이제 좀 많이 밀렸었어요. 그런데 네. 오늘 정부에서 이제 6기가와트 정도 되는 그러니까 원전 한 6기 정도를 짓는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규모의 어떤 산업단지에 이제 이 태양광을 짓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굉장히 환호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졌는데요. 네. 지금 보면 S에너지라는 종목이 시간 외에서 지금 상한가를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상한가 들어갔다가 지금 다시 조금 빠지고 있네요. 네, 지금 예. 30분이라서 이제 세 번째 턴 되니까 이제 조금 밀렸는데 네. 4% 그리고 뭐 여기서 지금 볼만한 게 아까 SDN 같은 경우도 조금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이 모멘텀, 그러니까 뉴스 자체 정부에서 이제 추진하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예. 오늘 단발성이기보다는 뭐 하루 이틀 조정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모멘텀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바이든이 이길지 트럼프가 이길지 지금 트럼프가 약간 우세하다라는 네, 얘기는 나오지만 맞습니다. 일단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런 모멘텀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또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실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라이콤도 지금 시간에서 계속 좀 여러 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또 어떤 종목들 보이실까요? 지금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이제 종목들 단에서 보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강하게 튀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제 테슬라도 좀 강했던 흐름이기도 하고 바닥권에서 이제 쌍바닥을 만드는 그런 위치에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이제 시세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호재 뉴스 이런 예. 부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온기를 작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2분기 지금 실적 가이던스는 굉장히 안 좋아요. 네, 맞습니다. 한 50% 정도 더 낮게 네.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이거는 여기서 더 나빠질 수 없다. 실적이 이제 바닥을 쳤다라는 관점이라면 주가는 항상 선반영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실적 발표했던 시점에 물론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2차 전지 접근하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바닥권을 이탈할 때는 손절을 굉장히 짧게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산업의 어떤 그 정말 바닥이다. 라는 부분들이 맞다라면 업사이드는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위치가 지금 구간이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 외에서는 에코프로 BM이 조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예. 뭐 덕산테코피아도 역시나 그 관련 종목이죠. 대주전자재료 역시 뭐 응급제인데 관련 주고요. 네.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가 이제 LFP 관련된 지금 그 양극재 머도 공장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네. 있거든요. 그래서 LFP 쪽으로 우리가 본다라면 탑머티리얼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내일을 장바구니한 전략들 차곡차곡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어떤 이슈에 또 주목을 하고 전략들 세워봐야 할지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 센터의 이화진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은 게임은 좀 하시나요? 좋아합니다. 오랫동안 해왔었고 네. 그래서 저 게임 쪽에 대해서는 방송 때도 겐돌이라는 별명이 좀 있어가지고 아 정말요? 네. 되게 의외신데요? 네. 저 네. 어렸을 때 좋아해서 네. 확실히 주식하면서도 게임 섹터 공부할 때는 조금 전반적으로 큰 산업을 한번 공부하기도 했었어요. 아 그래서 또 오늘도 네.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이슈로 게임 관련해서 들고 오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번에 넥슨 게임즈 이번에 퍼스트 딘 센터도 마찬가지고 올해 초에 이제 블루 아카이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서브컬처라고 하죠. 흔히 예. 말하는 덕후 문화 위주로 하는 이제 코스프레 많이 하는 이제 하는 친구들을 이제 흔히 말하는 서브컬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원래는 이제 모바일 게임 쪽으로 비중이 굉장히 많이 컸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지금 블루 아카이브 이제 뭐 오늘 청약도 했지만은 이제 시프트업도 원래는 이제 승리 여신 이케로 이제 결국 서브컬처 쪽에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면서 특히 일본이나 중국 쪽에 대한 그런 문화를 어느 정도 양산시키면서 조금 게임 업종이 워낙 안 좋은 상황에서도 굉장히 선방했던 흐름이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넥슨 게임즈도 이제 서브컬처 게임과 이번에 루트 슈터와 같은 이제 PC와 이제 콘솔 쪽 에 대한 전략을 좀 내세우게 되면서 오늘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이 아마 오랫동안 많이 고민을 해왔을 겁니다. 결국에는 아 이게 모바일로만 승부하기 쉽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약간 방향성과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루트 슈터가 이게 3인칭 슈팅에다가 RPG를 결합한 그런 맞습니다. 게임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네. 오늘 이제 이 퍼디가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라고 네. 해서 넥슨 게임즈가 굉장히 상승을 했거든요. 네.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일단 게임은 한 일주일, 한 2주일 정도는 좀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첫날 같은 경우는 뭐 마케팅 효과도 있을 거고 뭐 다른 경쟁사가 없었을 경우에 일단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유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매출이 어느 정도 계속 꾸준히 유지되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대략 한 3일 정도가 대략 이제 나왔었고 물론 이제 다운로드 수가 1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결국 네. 이게 매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이 매출 순위가 계속 꾸준히 유지되는지 아까 스팀도 얘기했었지만 결국 스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그 유저들 반응이 워낙 이제 엘든링이나 배틀그라운드랑 애초에 그냥 오래된 게임들인데 유저들이 돈을 쓰는 이 산업 자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순위를 아성을 넘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은 분위기가 뜨겁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변동성이 컸다라는 거는 이게 사실 게임을 사실 안 하시는 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야 이거 괜찮냐 아니냐 아니면 그럼 실적이 실제로 나와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한 주간의 방향은 봐야 여기서 주가적인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해주신 시프트 공모 청약이 오늘까지로 이제 네. 종료가 됐잖아요. 네. 게임사 시총 순위가 변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많습니다. 네, 지금 1위가 크래프톤이 한 14조 정도가 되고 2위가 넷마블이 한 4.5조, NC소프트가 4조고 이게 결국에는 넥슨 게임즈가 아니고 이게 시프트업이 한 3.5조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간 이게 청약률이 한 223-1로 나왔습니다. 지금 대략 그렇게 지금 살짝 시프트의 경쟁률을 봤는데 사실 그렇게 좋은 경쟁률은 안 나왔다라고 좀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끝나봐야 이제 알겠지만은 물론 이제 시프트업은 사실 증권 보고서에 나왔던 거는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우리가 알고 있는 승리 여신 니케 쪽의 매출이 네. 굉장히 나왔었고 이번 2분기 실적은 굉장히 크게 나올 겁니다. 애초에 4월 말에 이게 콘솔로 나왔었고 이게 왜 콘솔만 나왔냐면 흔히 보통 PC까지 나오는데 저도 사실 이 게임을 이제 사서 써봤지만은 굉장히 그래픽이 죄송합니다. 그래픽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픽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만큼 유저들 반응이 컸고 실제 일본에서도 콘솔 판매 1위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그래픽이 좋기 때문에 PC의 최적화를 위해서 내년 하반기에 이제 PC 버전이 나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비디오 게임에서 생각보다 K 게임이 굉장히 잘 나왔고 물론 이제 이번 마케팅 그 연설에서도 한 100만 장 이상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다는 거는 생각보다 매출이 이번 2분기 때 굉장히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마 이번 공모가가 생각보다 공모가가 아니라 경쟁률이 나올 수 있던 거는 2분기 실적은 좋은데
차후에 신작에 대한 부재가 있습니다. 네. 결국 보통 게임을 하나 만들려면 5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너네 실적 좋은 건 다 알고 있고 3.5조 충분히 받을 가치는 있는데 대신에 너 상장하고 났을 때 향후에 신작에 대한 부재가 어느 정도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빠지는 게 좀 베팅을 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경쟁률이 좀 약할 수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응 전략을 좀 상장 당일에 바로 좀 대처를 하는 쪽이 좋을까요? 일단은 실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2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100만 장이라는 거는 한 게임당 이게 79,800원입니다. 그만큼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100만 장을 곱하더라도 실적이 역대급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실적 때까지는 버텨도 괜찮은데 그 이후에 주가는 사실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실적 자체가 하향될 수밖에 없고 내년 하반기에 PC버전이 나올 때까지는 주가는 사실 그렇게 바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이 콘솔 게임에 대한 컨셉 자체가 원래 한 달 이내에 그 판매가 한 번에 확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5월, 6월 달에는 점차적으로 이게 약화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한 상태에서 2분기 실적은 좋네. 근데 그 다음은 이게 조금 물음표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시프트업은 일단 상장하는 게 저는 의의를 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시프트업은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게임주 내에서 다른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저는 펄어비스를 사실 우리나라 게임에서 지금은 시총은 낮지만은 굉장히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콘솔 시장에서 펄어비스가 먼저 깰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시프트업이 워낙 이제 그 스텔라 블레이드가 워낙 잘 빠져나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왔었기 때문에 근데 펄어비스는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애초에 김대리 의장 자체가 이전에 NHN이나 이쪽에 있을 때부터 게임 개발에 굉장히 사실 뭐 NC소프트와 조금 차별을 좀 두는긴 한데 굉장히 게임 개발 진심인 상황이고 이 실제적으로 다른 넥슨 게임즈 아까 퍼스트 디센트 같은 경우는 얼리얼 엔진 5를 만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펄어비스는 자체 게임을 엔진을 만들어서 그 게임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비용단의 문제도 계속 개선이 될 거고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이게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굉장히 계속 많이 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내년에 붉은 사막이 나오게 되면은 네. 큰 히트를 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8월 21일 날 게임스컴이 이제 독일 켈른에서 열리는 건데 세계 3대 게임쇼가 도쿄 게임쇼가 있고 우리나라에 지스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게 독일에 있는 게임스컴인데 네. 여기서 만약에 붉은 사막을 유저 시연을 해가지고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분위기는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4만 원 가격대면은 충분히 6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게임스컴에서 트레일러 영상이 워낙 잘 나왔었기 때문에 물론 그때 주가가 빠졌던 거는 그래서 너네 언제 출시하는데 네. 여기 의문점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빠졌었거든요. 오래 걸립니다. 네, 그래가 이게 사실 우리가 흔히 모바일 하는 게임보다 이런 네. 트리플 A급 자체가 우리 개발 비용만 해도 1,000억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게 단순하게 야 우리 출시하자 막으면 굉장히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스토리도 만들어야 되고 이게 굉장히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인력 비용도 감안하더라도 일단 완성작을 더 높이기 위해서 조금 지연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사실은 이제 8월에 게임스컴 기대감으로 좀 오르고 네. 그 후에는 또 주가가 나올 때까지 출시까지 좀 걸리다 보니까 또 살짝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유의해야 될 게 작년에 데오이즈 피해 거짓은 실제로 유저들이 하고 나서 분위기는 좋았기 때문에 주가는 올랐습니다. 근데 NC소프트 스로넨 리버트는 정확히 5월 25일쯤에 나왔는데 그때 글로벌 유저들이 엄청난 실망을 하고 나서 NC소프트 신작 출시를 2개월을 밀렸고 막상 나왔는데 또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주가가 그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만큼 유저들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8월 20일에 끝나더라도 10월 11일쯤에 지스타가 열립니다. 결국 네. 지스타에서도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펄어비스는 단순하게 붉은 사막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도깨비가 나오고요. 또 그다음에 플랜 A씨 있기 때문에 신작이 매년마다 나올 수 있는 이게 플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펄어비스를 지금은 시총은 낮지만은 한번 덤빌 수 있는 매력이나 이런 향후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게임사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펄어비스 말고 그러면 크래프톤도 좀 얘기를 살짝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굉장히 견조한 실적도 보여주고 있고 주가도 좋잖아요. 네, 일단은 뭐 배틀크라운드도 마찬가지 지금 최근에 뉴진스와 관련된 이제 공정위가 열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한이 말하는 뽑기라고 하죠. 그 뽑기에 대한 이게 공정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좀 분위기는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네. 물론 기존에 이제 배틀그라운드 자체의 우전증이 굉장히 컸었고 향후에 다크앤다크나 그 다른 모바일이나 새로운 게임
게임 신작이 계속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크래프트에 대한 점수를 굉장히 많이 줬고 작년 한 3분기 때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컨센서스보다 나왔었기 때문에 다른 게임사들 대비 약간 차별화가 나오긴 했었지만은 네. 결국 크래프트는 사실 조금은 조금 아쉬운 게 새로운 이 차기작이 크게 대박날 게임이라기보다는 신작이 많이 나오네 퍼블리스 게임을 가져와서 말이 유통하네 정도지 이게 제2의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모멘텀은 조금은 부족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배그 원투는 게 좀 한계점이다라는 네. 크래프톤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 센터의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동성이 많은 시장,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바구니 일정에서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일정 확인해 보면요. 현재 시간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합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 조기 폐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현지 시각 오후 1시에 조기 폐장을 해서 4일에는 휴장으로 하루 쉬어가게 됩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 같은 경우 3.5일 짧은 거래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유의해서 시장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일정 열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현지 시간 4일 있죠. 현지 시간 3일 국내에서는 4일 새벽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시장이 쉬어가는 사이에 하나 고용지표 관련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간밤에 파월 연준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힘을 실기도 했는데 다만 앞서 나왔던 고용지표, 졸츠보고서 같은 경우 아직은 좀 시장 미온적이다라는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일에 나오는 FOMC 의사록 확인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 오고 갔는지 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단서들이 선명해질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일정 열어보겠습니다. 현지 시각 4일 영국 조기 총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글로벌 정치 불확실성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주는 모습인데요. 시장에서 영국 조기 총선 같은 경우는 14년을 집권해온 보수당이 이번에는 패배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조기 총선에 이어서 영국 조기 총선은 어떤 결과 나올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일정 열어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앞서서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인상하겠다라는 발표들을 했었는데 7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관세 부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 38% 추가 관세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중국 측에서는 유럽산 돈육에 관세 부과하겠다 이런 보복성 발언, 신호들을 좀 내세웠었는데 관련해서 중국의 대응 어떻게 나올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유럽연합 측에서는 7월에 우선 잠정적으로 상계 관세 적용을 한 뒤에 하반기에 EU 이 회원국들의 승인을 받아서 5년간 좀 적용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소식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바구니 일정에서 오늘도 네 가지 일정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저희 시청자 이벤트 계속해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 마감 전까지 응원 메시지 그리고 시청하고 계신 딜사이트 경제TV 화면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떡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마감 시간 전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제 장바구니 일정까지 정리해드렸고요. 저는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김주환 캐스터가 전해준 대로 내일 밤에 미국 독립기념일로 반장만 열리고 그 다음 날은 또 휴장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이 좀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내일장 또 어떻게 될지 저희 불만제로 디마켓과 장 마감 후에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만나요.